북한은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서 이번 제재는 불법이고 미국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리고 있는 군축회의에서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대성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will no longer be onlooker and make sure that US pays due price. 한 대사는 또 북한 핵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자 미국이 이를 되돌리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치, 경제,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s no longer willing to put up with the provocative behavior from this regim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prepared to take action.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고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